농림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며 5선의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대망의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존경하는 세계문화예술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신년 할애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평화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장석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이 귀한 일들이 이 지구촌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의 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소속이 되고 또 어처럼 남북의 평화의 공기운을 예, 물어놓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이루고 가는데 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볼 수 없는 지난한 과제는 문화예술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관계도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WCAA 세계문화예술올림픽 개최 준비위원회가 여러분께서 지향해 가시는 이 귀한 뜻도 잘 읽어 가시면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마음을 서로 보완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그분들과 같이 함께 2019년을 열어가는 그런 힘찬 다짐이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너무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좀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축사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초청함을 받을 것이오. 길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것으로 끝이니라. 저는 기독교 장로인데요. 시골 교회를 섬기는 원로 목사님이 제가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도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남단 대한민국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황초지 농민지골에 가장 가난한 농촌에서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는 일제 36년의 연합 통치 기간 동안 1914년에 일제 강제로 진용당하고 조선 중독부에 의해서 어머니 혼자 남아 계신 그런 빈농이었습니다. 나중에 1945년 이제 일제가 폐망하고 조국 광복이 왔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1945년 9월달에 귀국하시고 5년 만에 1945년 10월 어느 날 밤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랑을 나누고 제가 1946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전통 해방군입니다. 여러분 해방군이 1946년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박수를 치신 거 보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역사 인식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만년 박사님이 우리나라 국사편찬 위원장까지 하신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한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1945년이 해방동이 세대라고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의수입니다. 아니 이제 막 당선된 다 당선된 초선 의원이 말이에요. 1945년 8.15 광복 이후는 몰라도 무조건 1945년이라고 해서 다 해방동이 아닙니다. 일제의 압박 밑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시금하다가
1945년에 해방됐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동의는 1945년 해방의 기쁨 속에서 잉태하고 1946년에 태어난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 해방동의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네. 옳다고 제가 역사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마치면서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순종했더니 아 제가 오선 국회의원에 장관이 되더라고요. 와.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짧게 하시면서 주변과 함께 유라 예수를 일구어가는 이 뜻깊은 귀한 모임을 금년 반드시 성공시키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